자연은 들여다보고 사랑할수록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너른 품. 나는 위대한 자연 순천만이 간직한 찰나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여린 속살을 들여다보는 사진작가입니다. 자연이 뿜어내는 빛깔과 풍경은 늘 아련한 감동을 전해주죠. 순천만은 대를 이어 살아온 우리 가족의 터전이자 늘 풍요로운 산물을 내어주는 고마운 자연입니다. 바다의 푸른 생명력은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원천이죠. 순천만이 있어 행복한 나는 순천만의 사람입니다. 잔잔한 물결이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순천만. 바다는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반겨줍니다. 나는 순천만의 어부. 이곳에서 나고 자라 30년을 어부로 살아왔으니 어느 때 물이 들고 나는지, 어느 계절의 풍경은 어떤지 속속들이 알고 있죠. 아이고, 순천만은 항상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닷물이 많이 들어서 갈대밭 절반 정도가 잠겼는데 순식간에 물이 빠져가지고 갯벌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네. 갯벌이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새들이 내려앉아 먹이를 먹느라 분주한데요. 그네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내 마음 또한 바빠집니다. 순천만에 이렇게 바닷물이 들었다가 빠져나가면 많은 철새들이 이렇게 모여드는데 이런 철새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치기는 너무나 아까워서. 지난 15년간 나의 눈에 새겨지고 나의 카메라 렌즈에 투영된 순천만의 새들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순천만 생태계의 다양성을 담아냈고 그것을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겼죠. 순천만의 어부로 언제 어느 때든 순천만을 누빌 수 있었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풍경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철새들이 앞으로도 순천만에게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만 생태계가 변해서 다음에 이렇게 안 올지도 몰라가지고 이런 새들을 보면 번데를 이렇게 기록으로 많이 남깁니다. 이제 본업에 나설 때 복잡한 어구나 탐지기는 필요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다에서 갈고 닦은 예민한 감각이 수확의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과한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이 내어주는 만큼만을 취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이제 민물장어들이 가을만 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민물장어를 잡기 위한 이렇게 기구예요. 옛날부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잡았던 그 소사리라고 합니다. 소사리.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물 조류를 이용해서 잡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많이 개량돼서 배 이제 동력 힘으로 해서 갯벌에 소사리를 이어서 소사를 이어서 끌고 다니면은 여기가 그 민물장어가 찍혀요. 봄에는 실뱀장어를 잡고 가을이 되면 민물장어를 주로 공략합니다. 계절 따라 세월 따라 순응하는 것이 어부의 삶. 바다는 때로 뜻하지 않은 수확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수확은 순천만의 못난이 개소갱입니다. 고요한 바다는 오늘도 풍성한 산물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오는 걸 보니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이거 순천만에서는 북재기라고 하기도 하고 개죽구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갱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게 구워서 고추장에 된장에 찍어 먹어도 너무나 좋고 맛있고요. 이걸 특히 말라가지고 마른 반찬을 해 먹으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가을에 이것을 추어탕처럼 된장 풀고 먹으면은 무엇과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걸 안 먹어본 사람들은 맛을 몰라요. 30년 어부의 삶은 순천만의 맛을 속속들이 느끼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작살 끝부분에 뭐가 조그만 것만 걸려도 아무리 갯벌 깊이 들었더라도 위에서 감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감각으로 해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좀 잡힌 거!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 중엔 나처럼 어부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배를 이웃해 두고 작업을 하다 보면 고요한 바다에서도 외롭지 않죠.
풍성한 수확물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출사 나갈 생각에 마음이 바빠집니다. 집 잘 보고 있어. 집 잘 지켜. 틈만 나면, 아니 틈을 만들어서라도 출사를 나서곤 합니다.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이죠. 15년째 사진을 찍어왔지만 예나 지금이나 나의 피사체는 오로지 순천만입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른 얼굴, 다른 매력을 뿜어내기에 지루할 틈이 없죠. 내가 가장 잘 아는 대상을 찍는 것이 나의 경쟁력이라고 믿습니다. 순천만에서 나고 자라 순천만을 속속들이 아는 내가 기록하는 순천만은 그만큼 진실할 거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겨울날 순천만에서는 다양한 철새들이 나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물이 많이 드니까 어저께 없던 저새가 저새도 보이고 거위새들도 많이 보이고 오리도 많이 보이고 날씨가 흐리긴 해도 참 좋네. 어부로 살아오며 단 한순간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고 순천만 탐조선을 운행하면서 순천만에 대한 지식과 애정이 깊어진 나는 순천만의 가장 큰 가치를 내 손으로 남기고 싶었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새들이었습니다. 수백 종의 새가 날아드는 다양성의 보고 순천만은 그야말로 새들의 낙원. 살아있는 생태계의 표본입니다. 1년이면 순천만에 이렇게 그 오는 철새 종류가 한 200여 종 된다 그래요. 학자들이 이제 그 한 200여 종 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종을 누가 이렇게 근거를 대라면은 제시를 해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살면서 내가 그것을 꼭 한번 기록으로 담아봐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내가 주목한 건 흙두름이었습니다. 순천만의 겨울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흙두루미는 천연기념물이자 장수를 상징하는 행운의 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만여 마리밖에 안 되는 희귀새여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녀석들이죠. 순천만은 이렇게 날마다 다릅니다. 오늘 항상 카메라를 메고 오면은 어저께도 찍었지만 오늘은 또 다른 이렇게 사진을 또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설레임으로 항상 카메라 앞에 보면 가슴이 벅차요. 아련한 푸른 빛으로 새날의 설렘을 준비하는 순천만. 갯가 생물들이 기지개를 켤 즈음 머리가 찡해지는 새벽 바람을 맞으며 순천만으로 나서봅니다.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들과 찾아온 곳은 화포 해변. 삶의 진지함이 묻어나는 곳이죠. 순천만 중에 아침을 제일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곳 화포예요. 지난했던 밤에 수확물을 안고 무트로 돌아오는 어민들에게 순천만의 새벽은 고단하지만 달콤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바다가 내어주고 어부의 고된 노동으로 취한 수확물들은 싱그러운 생명력을 뿜어내죠. 이토록 진지한 삶의 순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노동의 신성함을 담고 싶고 땀 흘리는 이들의 삶을 기록하고 싶어 새벽의 화포를 찾아옵니다.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날이 흐리면 흐린 대로 순천만 느낌은 항상 좋기 때문에 이렇게 늘 이렇게 새롭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오늘 좋은 꽝이 꽝. 내 도움이 되죠. 걱정하지 지금 하면 순천만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항상 뭔가 기대를 갖고 와요. 갑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사진은 항상 아쉬워요. 아니, 아침에 닭값도 못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만 만난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가요. 예. 내일 아침에 가요. 꽁꽁언 손과 발을 녹여주는 따끈한 국물이 있고 지인들과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 아침. 새벽 출사로 부지런을 떨고 난 후에 찾아오는 소박한 행복입니다. 늘 함께 순천만을 누비는 사진 동호 회원들과는 추억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죠. 예를 들어서 눈이 와서 저 같은 경우는 뭘까요? 그러면 일부러 집까지 와서 떠와서 가서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는 놈을 그렇게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 엄청 나는 인간적으로 좋습니다. 사진으로 만났지만 작품 나오면 작품을 얻고자 했을 때는 뭐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기다림에 대한 끈질긴 성격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다 어울려 다니고 그 하실 때는 모든 부분에서 배려 최고, 모두 아니간 단점도 많죠. 근데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집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계시는지 형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카메라 들고 나가면 뭐 사진을 찍으면 거기서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했는데 그래서 묵묵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즘은 그냥 포기한 것 같아. 그냥 묵묵히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줍니다. 진짜요? 네. 순천만과 이웃한 작고 아담한 마을에 나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편안한 터전이죠. 출사를 다녀온 날이면 컴퓨터 앞에 앉아 후반 작업을 합니다. 돋보기를 껴야 할 나이도 기계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좋은 사진을 완성하고 싶은 일념 덕분이었죠. 어렵사리 컴퓨터를 배웠고 사진 보정이나 파일 변환 등 사진에 관련된 작업을 합니다. 저장된 사진들을 보면서 출사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도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순천만 개편에서 찍었던 수달 사진인데 수달이 야행성이라 이렇게 밤으로만 활동을 하는데 순천만에서 수달이 많다 보니까 낮으로도 이렇게 먹이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이렇게 물고기를 숭어 같은 것을 순천만에 주로 이렇게 먹이로 밤으로 이렇게 먹이 사냥을 자주 보는데 낮으로 갯벌에서 이렇게 개 잡아먹은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인터넷 공간에도 나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순천만에 대한 다양한 사진들을 모은 공간. 순천만을 기록하고 순천만 생태계의 다양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내가 올린 작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작품에 대한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내게 이 시간은 삶의 활력소이자 큰 기쁨이죠. 아침에 큰일 했다고 고구마 썰어가지고 고구마 진짜 맛있게 생겼어. 아침에 사진 찍으러 왔기로. 여러 차례 단체 사진전에 참여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꿈은 나만의 개인 전시회를 여는 것. 15년 만에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요즘 몸도 마음도 한껏 들떠 있습니다. 전시회 다 끝나고 날마다 더 부끄니까 조금만 좀 참아줘. 그런 거니까 전시회 야무게 잘해갖고 하시오. 고맙네. 전시회 날 때가 하루하루 다가올 게 걱정이 되려면 자네가 그만큼 뒤에서 그냥 이렇게 도와준 게로 든든하네. 아무리 말린 내가 말린다고 해도 저걸 것도 아니고 한번 마음먹으면 해야 돼요.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사진은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는 무척 뭐라 그러더니 요새는 이제 체념했죠. 예, 모든 거 다 내먹고 이제 감갑다가 이제
오랜 준비 끝에 전시회의 문을 여는 날, 커다란 현수막을 보니 목전에 닫힌 전시회가 실감납니다. 지인들을 초대한 덕분에 아내는 음식 준비로 바쁜데요. 별난 남편을 만나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도 못 자고 애기 아빠도 잠을 못 자더라고요. 네. 네. 걱정도 되고 그런데 잠을 못 잤어요. 저녁에 못 잤어요. 기념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는 오랫동안 함께 사진을 찍어온 지인. 여러 사람의 도움이 모여 오늘이 행복합니다. 다른 행사장에 비해서 좀 특별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서근석 작가님이 태어나서 자라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마을의 그 공로당, 노인 어르신들이 거의 다 이렇게 오시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실어주고 힘을 보태 주신 것 같아서, 어느 그 축하객들보다도 더 큰 힘이 되고, 더 결실을 더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첫 개인전이라는 영광스러운 순간, 사진을 마주한 이후 가장 행복한 날에 지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더 즐겁습니다. 대를 이어 평생 동안 살아온 마을에선 많은 이웃들이 찾아와 줬는데요. 그래도 내가 인생을 허투루 살지는 않았나 봅니다. 얼굴 직접 어머니 오셔야 되는데 표정이 좀 불편하셨다.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 샴푸 대표님 저희 아내에게 상당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진에 몰입하느라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함께 축하하고 축하받는 날이 오는군요. 나의 첫 개인전은 순천만의 흑두루미에 대한 기록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줄기차게 찍어온 흑두루미 사진들은 내 사진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순천만의 생태 가치를 확인시키는 소중한 작품들이죠. 민감한 새를 찍기 위해선 여러 시간의 기다림은 기본이요. 그네들의 생태를 파악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색만 좀 약간 보정으로. 높이가 지금 위에서 일반적 아래가 눈높이로 그냥 잡았네요. 여기까지 맞춰요. 구덕을. 그런 게 좋지. 눈높이 착 네. 맞춰버리니까. 여기까지 구덕을. 그냥 내려 찍으면은 좀 답답하잖아요. 물장화를 신고. 그렇지. 물장화를 신고. 대기하셨네 거기서 올 때까지. 이 맨날 며칠 갖고 이렇게 한가득 건진 것들이에요.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준비하는 과정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참 사진 찍을 때나 찍는 모습이나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너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저 그냥 철새처럼 왔다 가는 것 같다. 소리 지르면 꽥꽥 가면 흙들이 오는 것 같다 그랬는데 직접 사진으로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정성이 아주 대단하게 담겨 있어요. 저희들은 감히 꿈도 못 꿨어요. 이렇게 화려할지는 사진을 보니까 아주 새롭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작품 한 점을 제한테 줬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그래 이걸 갖다 거제로기도 그렇고 받기도 그렇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주라이도 안 줄 것 같네요. 10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꿈꿔서 나도 개인전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이렇게 꿈을 오늘에서 이렇게 펼친 것 같아서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무엇보다 더 기쁘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멀리서들 사진인들이 찾아가시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동네 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카메라 메고 다닌 것만 봤지 실제 이렇게 결과물은 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감동을 하고 그렇게 그런 걸 보고 그냥 너무나 기쁩니다. 머리 안 하고 사진만 찍으러 다녀가지고 그냥 잘 이제 많이 사진에 대해서 다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전시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된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아빠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전시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아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다. 고마워. 그때는 아들 덕분에 오늘 무사히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돼서 너무나 고맙다. 자, 정말 대단해. 그래, 고맙다. 자, 우리 한 잔 하자. 우리 아빠의 미래를 위하여!
삶의 순간마다 최선을 다했기에 자연은 너른 품을 내어주었습니다. 업으로 소박한 날들을 살았고 순천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했죠. 순천만이 그곳에 있는 한 나는 찰나의 순간을 담기 위해 지루한 기다림을 견뎌낼 것이며 순천만의 속사를 담기 위해 순천만을 더 사랑스런 마음으로 바라볼 겁니다. 위대한 자연 순천만, 그곳에서 살아오며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나의 사진에 담겨 영원히 남을 겁니다.